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했는데 여기서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야곱이 열두 아들을 복을 빌어주는데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나온다 다 얘기를 하고 정확히 예언한 대로 됐어요. 요셉은 세미계 때 부성한 가지가 돼가지고 담을 넘고 담을 외국까지 막 엄청난 복을 주고 요셉 때문에 열두 정확하게 예언한 야곱은 영성은 대단한 사람이죠. 야곱이 그 야곱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은 자아 깨어지고 영성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돼가지고 열두 아들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단한 영성가가 됐다. 이걸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는 분량대로 그냥 열두 아들 다 잘 되라 막 무조건 복 받으라가 아니고 정확하니 그 분량을 그러면 각 그릇에 따라서 복을 빌어줬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든 게 딱 예정됐다. 그렇게 되면 딱 정해졌구만. 물론 예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상이 다 정해졌으면 뭐 각각 일한 대로 일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주는데 여러분 인생 알아서 하세요. 지금 오늘은 과거에 내가 뿌리는 씨앗을 지금 먹고 있고 미래는 오늘 내가 뿌린 씨앗에서도 거둘 것이고 오늘 새벽에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나와야죠. 결단하고 나오니까 나오는 거지. 뭐 안 나온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 것인가.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게 그런 만큼 복을 주신다.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되어요. 그런데 열두 아들 중에서 보니까 저 룹은 이제 분량대로 축복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3절, 4절 읽어봐요. 3절, 49장, 3절, 4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지 너는 탁월치 못하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이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이 올라섰도다. 원래 유다나 요셉의 복이 아니고 루벤이 장자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루벤은 굉장히 물이 끓은 것 같고 기력의 시작이 유풍 월등 권능 이거 딱 올때 물이 끓은 것 같았다. 그러면서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자권이 상실됐어요. 그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므온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칼에 폭력의 도구로다. 6절 읽어봐요. 시작.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제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술을 알끓음이로다. 시므온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 그 동생 딸 디나가 강간당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라 이러고 남자들이 할례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므온이 칼로 다쳐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벌로 나와요. 7절에 읽어봐 시작. 그 노임이 혹독강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풍경이라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은 야곱 중에 나누고 흩으리로다. 그래서
혈기대로 막 사람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시몬 레위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유다지파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내용을 왜 유다지파의 복을 받게 되는가 보면, 창세기 29장 봐보세요, 29장. 29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예. 그래서 라헬이 더 아름답고, 원래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번살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 레아는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속임당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아침 일어나 보니까, 라헬, 레아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아주 사기꾼 같아가지고, 왜 이랬습니까?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동생을 먼저 죽였냐. 일주일만 기다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더 모순살 부려먹으려고 그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라헬이 아리따고 예쁘니까 계속 이제 결혼했어도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괴롭고.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이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태를 여셨는데. 근데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고 계속 레아는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시 임신했어요. 3세 시작. 그가 다시 임신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면 내게 이 아들도 있다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계속 남편을 기다려요. 근데 사랑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도, 야곱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삼사일을 보시자. 그가 또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내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 지금도 나와 연합하리라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꿈에서 계속 남편을 기다리고 아이만 놔주고 가고,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는 연합. 근데 나중에 레이지파가 제사장파인데 그 연합을, 제사장 연합을 꼭 시켜요. 제사장은 중간 연합이거든요. 근데 이름대로 꼭 또 해, 그대로. 그래가지고 연합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려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했으니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여기 중요한 것이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근데 사실 남편이 돌아왔냐?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남편의 품에 있지 못하니까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송하려다. 거의 좋아서가 아니요. 남편 안 돌아왔어. 계속. 자기 동생이 아리따우니까 얼마나 애자를 속이 상하겠어요. 못생긴 것도 속상한데. 그러니까, 근데 찬송하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찬송하려다. 찬송하려다. 찬송한다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 고난, 환란 이겨버린 거죠. 찬송하려다 하고 유다를 하고 찬송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리아는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복받는 그릇이 다 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모셨다. 놀랐거든요. 지금 어머니가 벌써 아들 낳고 찬송하려다 해버렸잖아요. 복은 그리워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됐는데,
49장 8절 봐요. 8절. 예. 49장 8절부터 시작. 유다야 안 되는데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 나왔죠?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 때 네 앞에 차르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은 늘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품할 수 있으랴. 귀는 왕의 홀 지팡이를 말해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을 했다. 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밀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에 발며 그의 복장을 포도팔려다. 그의 눈은 포도주에 붙게 그의 위는 위로만 이루다. 그러니까 포도주 축복이에요. 우유 쉬고 복종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근데 그가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않냐. 계속 유다지파 왕권이 계속 이어지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복이 어머니가 하나님 자기 기도 안 들어줬어도 하나님 함부로 만져보고 찬송합니다. 계속 기도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키울 때도 아마 이 리아가 더 영적으로 더 키웠다고 봐야지. 유다를 키울 때도 기도하면서도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고 이렇게 했죠. 왜? 남편의 사랑 못 받으니까 혼자 방에서 계속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요셉 지파 이제 복은 물질의 복은도 오는데 영적인 거였는데 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거든요. 자기가 라헬을 사랑했는데 예삼촌이 속여갖고 그냥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근데 속임당한 결혼에서 유다가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나왔다는 거예요. 놀란 거잖아요. 나 속였잖아. 속임당했잖아. 난 자기는 센 고생했거든요. 7년 만에 됐는데 14년 했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 속임당한 결혼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나왔고 다윗의 유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나왔다는 것은 최고 복이에요. 그 오늘 우리는 인생이 그래요. 살다 보면 내 생각도 안 되거든요. 속임당해버렸고 사기당해버렸고 그래갖고 얼마나 고생을 먹고 힘든지 몰라 인생 살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 사람이 나 끝까지 나를 대적하고 막 나를 어렵게 만들고 아이고 하나 얘 그런 사람 나한테 붙여줘갖고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근데 야곱은 속임당한 그곳에서 바로 메시아 지파가 나왔지 않니? 인생의 성공이 뭐냐고. 인생의 성공은 형통은 내 생각대로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야곱은 아이고 얘 내가 라반 같은 그런 인생 만나가지고 나를 7년 7년 14년 동안 속여먹고 또 6년 동안 20년 동안 품삯 10번이나 바꿔먹어보고 10번이나 바꿔먹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게 만들었을까 몰라. 하나 왜 그랬어요? 너 네가 아버지 속였잖아. 축복받으려고. 그래갖고 결국은 예, 장자권 그걸 하려고 형도 속여갖고 장자권 사고 아버지한테 속이고 막 털을 형이 털 사람이라 그냥 털을 묶고 그렇게 하고 가서 복받고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본 게 에서다? 그리고 복도 빌어줬고 아니 아버지 속여갖고 코로나고 또 도망가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이 야곱이 아버지를 그렇게 속였는데 꼭 속임만 당해요. 본래 속임당한가 꼭 심는 대로 그냥 갚아주시는데
예, 요셉이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라헬을 통해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형들이 요셉 시기하고 팔아먹고 죽이려고 해도 그것도 다 유다를 통해 살아났어요. 아버지 이거 보시죠. 뭐냐. 아이고 그 요셉의 최세곡 같은데요. 피가 묻었어요. 요셉이 짐승 찢겼도다 찢겼도다 막 울어요. 사실은 팔아먹고 죽였다고. 거짓말로. 짐승 핀부 잡고 가버렸어. 얼마나 22년 동안 속았어. 아주 가슴 아려래. 고통을 느껴. 꼭 그렇게 되더라고. 아, 네가 아버지를 속였지? 복 받으려고. 그러면 너도 네 새끼가 너 속여버린다. 안 속인다 했지. 또 만나서 라반 같은 사람 자기가 자기보다 더 10배가 탄소가 높은 사기꾼 라반을 만나고 품사 10번이나 속여버리고 결혼도 속여버리고 맨날 야곱 맨날 속입니다. 그래갖고 꼭 야곱이 얼마나 바람만장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형한테 꼭 갚아주셔보더라고.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왜 그렇게 나를 2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만드셔요? 다 그것이 필요하대. 왜 필요해요? 너는 기질이 야곱이야. 속이 근성 있어. 네 꾀, 네 꾀로 살아. 꾀로 사는데 20년 동안 품삯을 속여먹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 노력이 아무래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 축복해 주게. 그리고 이제 그 꿈에 본즉 그냥 양떼가 있는데 흰 양에서 얼룩무늬가 나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애삼촌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흰 양 중에서 얼룩무늬 나면 내 것 합시다. 그래라 이 바보야. 그럼 얼룩무늬 다 되고 흰 양도만 다 돼. 흰 양들이 이제 새끼를 뵐 때 그 얼룩들 그 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그놈 쳐다보고 새끼를 뵈니까 바라보면 영의 사람. 근데 사실 이미 야곱은 그걸 봤어요. 꿈으로. 야곱은 네 방법을 축복해. 내 방법을 축복해. 그러니까 영의 사람, 꿈의 사람 만들. 그동안 야곱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맨날 기도다가 또 영적으로 올려주고 그 꿈을 보게 만들고 꿈대로 돼갖고 꿈대로 자기 했어요. 그래서 진짜 복받을 거야. 네가 노력해서 복받고 내가 복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속임 당하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내 방법을 해줄게 하고 복을 또 주셔. 근데 결국 하나님께 방법은 더 단순하게 높으셔가지고 그만한 복받아갖고 그냥 통과한대. 또 야복강가에서 혼나고 400군사 이제 여기서 갈르고 죽이려고 나리네. 아이고 또가라 이제 거기서 파삭 깨져. 거기서 마지막 야곱이 얼마나 깨가 많은지요. 두 때로 해갖고 레아 라엘 제라페 선물 쭉 보내고 레아 제일 자기가 사랑한 걸 라엘의 제일 뒤에다 놔두고 피할 도망가려고 자기는 또 야복강 안 건너고 도망가 살라고 마지막 죽여 살라고 니 고만가 이놈아 하고 환도 배구시켜 엉덩이 뱉더라고 쩔도 도망은 못 가겠냐 네가 믿고 있는 것 두 다리냐? 오늘도 환도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고 있는 의지한 것 있잖아요. 건강인가 물질인가 확 될까? 알고 죽겠냐? 그러고 이제 내게 축복하고 내게 축복하는데 가지 않게 막 매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뭐이냐? 내 밤새. 근데 여기서 야곱이 그때 깨져요. 부서졌는데 혼이 깨져, 혼나버려야 돼. 그래갖고, 이스라엘이라. 근데 처음에 실망한 기도가 메워달라는 기도가 바꿔져요. 날이 세려면 가게 하래. 환도표 이거 시켜 또 해주세요. 아, 환도표가 이거 시켰고, 이제 어쩌라 가게 하래 또 예수님이. 천사가. 내게 축복 와서 내게 축복 가게 않게 한다는 막, 목숨을. 그 뭐냐면, 나 놓치면 죽, 네 하나님 내 인생이 전부입니다. 가게 하니까 막 메어달리면서 목숨을 붙잡아요. 네 부이냐? 야곱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겨루 이겼다. 겨루 이겼다는 것은 내가 항복하니까 저줬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복한 것, 깨져 영에서는 바꿔진 그 과정에 수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은 야곱대로 너 사기쳐서 너 20년 동안 고생해서 깨뜨리고, 하나님 절 손해 안 봐요. 또, 다 갚아주셔. 눈물의 고통 세월을 겪어야 네가 영의 사람 된다. 그래 놓고, 또 깨뜨려 놓고, 이제, 험박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고, 바싹 깨갖고, 이제, 22년 만에, 이제, 요셉은 요셉대로 국무총리 땅에 넘어져갖고, 이제. 이게 인생의 극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영의 사람 만드는 과정이 꼭 극적으로 만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평범하니, 그냥 그런, 그저 그런 인생 사는 것은 굴곡이 없어요. 굴곡이 있었을 때, 아이고, 부득이 때, 아이고, 죽고, 내봐. 뭐, 그때 이제, 저는 그래서 그 내 책 보면 굴곡이 많아요. 실수했던, 어쨌든가 별놈의 사건만. 나 이 땅 사놓고 나 죽을 뻔 했잖아요. 그때 신입회가 하나님 살려준 거야. 뭐, 특별한 게 하나의 은혜로 살았지만. 맨날 그래. 막 굴곡이, 별놈의 굴곡이 막. 근데 그 굴곡이 저 한 바닥에서 거기서 만났고 울었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음성도 들리 자, 그런 스토리가 이제 있어서 인도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 만드는 과정에 스토리가 꼭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움직여요. 움직여가지고 일을 하셔. 일을 하시는데 야곱은 그렇게 다루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만들고, 또, 레아는 레아대로 다루고, 전부, 그렇게 해서 라엘은 라엘대로 다루고, 그러면서 유다는 유다대로 다루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항상 같이 씨름을 해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항복하고, 내가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뭔가 영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문제는 인간의 생각,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럴싸 하나님 분량대로 축복해 주는데 유다는 유다대로 전부. 그 우리 인생은 결론에 우리 절대 우리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말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항상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고 쉬말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는 마지막 세 번째 나오더라고.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면 그 다음에 기도가 돼. 항상 기도하면 성령에서 범사에 감사가 되어 억지로 감사가 안 돼요. 뭐 뭘 감사? 몰라. 요셉은 감옥 갈 수 있고 별 다 겪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아멘. 나는 로마서 8장 28절 제일 좋아해. 감사하고 끝까지 가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여러분요, 내가 인생에 실패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고 그것 때문에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도다. 근데 회개하고 의지하고 근데 가만히 있진 않아요. 어떻게 할까? 내가 답은 또 찾았어요. 이제 하나하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알았어요. 알아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굴곡과 그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반드시 내 인생도 진짜 레아같이 남편 뺏기고 맨날 그 고통을 느꼈는데 유다가 나오면 찬송하시라고. 찬송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냐? 예 감사합니다. 됐다. 그러면 분량대로 축복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